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P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뉴욕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12년간 뉴욕을 이끌어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뉴욕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후보로 나선 빌 드블라지오 공익 옹호관이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완킴 의원이 출마하면서 한인들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인 후보가 없어서인지 썰렁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역 투표소가 변경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인 통역관이 부족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To the people of New York City, I say thank you.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빌 드블라지오 공익옹호관이 먼저 웃었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는 오늘까지 40%의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재자 투표 결과가 아직 남아있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지는 일주일이 지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드블라지오 후보가 득표율 4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26%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를 달리고 있는 윌리엄 톰슨 후보와 10월 1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공화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는 조 로타 후보가 53%의 득표율을 얻으며 11월 5일에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아시안 최초로 뉴욕시장 자리를 노리던 민주당 잔 루 후보는 득표율 7%를 얻으며 4위를 기록해 예비선거에서 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퀸즈 지역 보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멜린다 캐치 후보가 5만 1,234표를 얻으며 4만 982표를 얻은 피터 벨론 후보를 누르고 본선거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베이사이드와 플러싱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19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한 폴 벨론 후보가 55%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 후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벨론 후보는 본 선거에서 데니스 샤프란 공화당 후보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1일 본방송 KBN에서는 나도 가수다에 도전하는 본선 출연자가 결정됐습니다. 내일은 나도 가수다 본선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KBN 나도 가수다 예선 무대. 긴장 속에 심사위원 앞에 선 도전자들.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팝송부터 추석 같은 흥겨운 무대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트로트까지. 리듬을 타는 손동작에 입으로 드럼 소리를 만들어내는 비트박스. 화려한 깃털 의상에 예사롭지 않은 춤솜씨 등 볼거리도 화려합니다. 뉴저지 추석 대잔치 KBN 나도 가수다 본선 무대에 오르는 12명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겠다며 최고의 무대를 약속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지가 10년 됐는데 아직 한국에 나가보지 못했고 정말 즐거운 노래자랑 추석맞이 대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한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통 토로토 널리 좀 알리고요. 1등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등 하지만 경품이 걸린 KBN 주최 나도 가수단은 이번 주 일요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 메인 무대에서 1시 30분부터 그 화려한 무대를 꾸밉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12일 뉴욕 매츠 구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화합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플러싱 중국인 상인 번영회가 공동 개최한 플러싱 데이인데요. 아시안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축하 공연이 열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매츠 구장에 들어서자마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반깁니다. 뉴욕 매츠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전에 열린 플러싱 데이 행사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화려한 발차기와 품새를 선보이며 경기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플러싱 데이는 중국 커뮤니티와의 화합과 경기장을 찾은 관중에게 아시안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 상권들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한국을 알리고 또 우리 한국의 태권도를 알리고 또 한국의 고전 무용을 알리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도 플러싱 데이와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 등을 후원하며 한국 알리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유현진 선수와 추진수 선수 등 한인 메이저리거가 출전하는 경기에 맞춰 플러싱 데이나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열어 한국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신수 선수나 유현진 선수 일정에 맞춰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추신수 선수가 이제 며칠 동안 이적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행사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뉴욕 매체는 유세준 한국관광공사 뉴욕 지사장과 이강원 미동부 충청향후회 회장 등 4명에게 스프릿 어워드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애플이 지난 10일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5S와 저가 모델인 5C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두 제품을 내세워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전략이지만 신제품 공개 후 현재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애플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애플이 공개한 새 아이폰의 실망감을 나타내며 USA Today 컬럼 리스트가 한 말입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아이폰.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팀 쿡 체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아이폰 5는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혹평을 받았고 이번에 나온 아이폰 5S와 5C도 혹평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애플의 혁신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실망감은 애플의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신제품이 공개된 10일 2% 정도 하락했고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온 어제는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의 가격 방어 신화마저 깨졌습니다. 예약 판매 첫날인 오늘 미국 내 최고 유통회사인 월마트는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5S 16GB 모델을 2년 약정 기준으로 정가보다 $10 낮은 189달러에 5C 16GB 모델은 정가보다 $20 낮은 79달러에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아이폰 발매 후 몇 달이 지나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신제품 발매 초기에 할인 판매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와는 달리 애플이 직접 모든 유통 채널에서 정가 유지 정책을 펴왔기에 이번 신제품 가격 인하를 보는 전문가들은 애플이 콧대 높은 프리미엄 유통 전략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최초로 64비트 칩을 사용하고 흔들림 보정과 피부색 보정 등 카메라 기능 개선과 지문인식 장치 내장 등이 특징인 새 아이폰 5S와 5C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예약 판매에 들어가며 20일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인들은 10명 중 6명이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0%가 시리아 군사 개입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75%는 미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ORC 인터내셔널은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의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9%는 의회의 군사 개입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찬반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56%는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원과 무소속은 찬성 응답 비율이 각각 36%와 2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의회가 공습을 승인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전체 55%는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71%가 군사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군사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 설득을 위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AP통신이 퍼블릭 어페어스에 의뢰해 전국 1,007명의 성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이 오늘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도 33%만이 의회가 시리아 군사 개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부호, 마이너스 잔고를 염려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빈부격차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빈부격차는 대공황기 직전인 광란의 1920년대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0일 US 버클리, 프랑스 파리 경제학교, 영국의 악스포드대 등 세계대학 경제학자들이 19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프라임 사태와 금융위기를 맞았던 지난 2007에서 2009년 상위 1%의 소득은 36.3% 감소했고 나머지 99%는 11.6%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종료된 2009년 이후 대기업들은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위 1%의 소득은 31.4%나 늘어났고 나머지 99%의 소득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1%는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소득 감소분을 대부분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9%의 소득은 겨우 0.4% 증가에 그쳐 경기 침체 이후 줄어든 소득을 사실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가계의 19.3%에 달해 1928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상위 10%의 소득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90%가 50% 정도의 소득을 나눠 가진 셈입니다. 지난 2009에서 2012년 동안 상위 1%가 전체 소득 증가분의 9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가계 소득 비중은 미 전체 가계 소득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대공황기 직전 미국의 증시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1928년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왜 한국에 가면 병역법 위반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재외국민 2세들의 불이익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단체들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김성건 민주당 재외국민 위원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 위원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다음 주 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2세들이 정상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미 해군사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게 된 박모군의 구체적 사례와 함께 뉴욕이런 지역 한인회와 직능단체 회장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첨부했습니다. 추진위는 4주 중 지역 한인회와 직능단체 협회장들의 서명을 모두 받는 대로 공식 발송할 계획입니다. 병역법은 그간 원정 출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외 인재들과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 제한이 불합리하다며 선천적 국적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한인 2세 대니얼 김 씨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가격 담합으로 문제가 됐던 탑승자의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직도 탑승자 확인은 불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환불신청 범동포위원회는 아시아나 측이 탑승 기록 열람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클럽 B 회원도 이메일로 정확한 날짜를 전송하거나 또는 뉴욕 사무실로 연락해 날짜를 알려주면 탑승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B 회원 탑승 기록 열람에 대해 여전히 비협조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 항공사 모두는 환불신청 범동포 위원회가 지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동포 위원회는 세 번째 공문을 보내고 오는 1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두 항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켓 시위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범동포 위원회는 이와 함께 추석 잔치 등 뉴욕 한인사회 행사에 참석해 배상금 청구 상담과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더 큰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범동포위원회는 한인들의 전화 문의가 쇄도해 지난 6일까지 2,216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범동포위원회는 이로 인한 퀸즈 한인회의 업무 차질을 우려 새 핫라인을 개설하고 상담 시간도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의 아들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던 최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 지시로 이어지면서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자회담 제안에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3자회담을 통해 전국이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더 꼬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를 했어요. 예정된 수순이긴 했지만은 감찰 지시가 내려지면서 강경 대응을 하던 최 총장이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청와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굵직굵직한 사건만 보더라도 우선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과 관련된 수사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수사도 있었고, 또 NLL 그 사초 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네. 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사건 수사도 있고요. 네. 또 이석기 사건 수사도 있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지금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인가 검찰 수사를 좀 흔들고 특히 이제 이 최동욱 총장이 그 뭐 특수통 그 수사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경험도 많고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서 이태룡 총장을 낙마시키면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를 좀 흔들 수도 있고 또 검찰을 흔들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에선가 최 총장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쪽에서 어떤 의도로 흔들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그러나 어쨌든 객관적 사실만 보면 조선일보가 최초로 최동욱 총장의 뭐 혼외 자식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최 총장이 사실 부근이다 이러면서 정정 보도 요청을 한 상태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장관의 권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장관은 검찰을 다 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체 조사,
그래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다만 검찰총장은 검찰의 총수인데 지금껏 한 번도 감찰을 받은 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으니 새로운 총장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전체에 누를 끼치는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기현 장관의 감찰 지시가 있자 한 시간 만에 혼자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 큰 누가 된다 이런 판단 끝에 사의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애초에 그 조선일보가 보도해서 시작된 그 최동욱 총장의 뭐 혼외자시 여부는 사실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최 총장은 뭐 이 문제를 밝히려면은 뭐 DNA 조사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자기는 뭐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또 DNA 조사는 양쪽의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편지를 쓴 그 아이의 어머니의 주장은 이제 최동욱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DNA 검사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라면 DNA 검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동욱 총장의 사태로 일단 이 논란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렇게 최동욱 총장 여야로부터 상당한 그 신뢰를 받고 또 국민들이 상당한 그 기대를 가졌던 이 총장이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이렇게 낙마하게 된 데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이 누굴까? 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그런 문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씁쓸한 소식이네요.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자 회담이 열리게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주요 논제가 될까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 G20 회의와 베트남 순방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그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야당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3자 회동을 하자. 대통령과 여당의 황우열 대표, 야당의 김한길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서 풀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제를 제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민생 관련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고집하지 않겠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소를 국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통상 그동안 이른바 영수회담은 청와대에서 해왔던 것이 관례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G20 회의와 베트남 순방의 결과를 국회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국회 주요 지도부들을 모아놓고 국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3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 정세를 풀고 다시 정치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문제는 야당 쪽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제안을 했으니까 야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응답하는데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제안이 그동안 이른바 그 민생과 관련해서 5자회담을 하자라고 했던 그 입장에서 사실은 대폭 양보로 해서 사실상 야당의 제안을 다 받아들인 이런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선뜻 또 즉각적으로 받아 놓지 않고 하루 이상 시간을 끌면서 내부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마치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할 듯이 하다가 국민 여론이 아니 어떻게 이런 제안도 거부하면은 도대체 대화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니까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저한테는 보이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전국 정상화에 확실한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또
대통령과 대화하자 그랬는데 진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갖고 제안했던 것인지 또 그런 점들을 다시 이제 돌아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제안은 매우 좋은 제안이었는데 야당의 대응이 다소 좀 문제가 있어서 여야 오랜만에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국 정상화를 지금 희망을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3자 회담이 열리게 됐지만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변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자 회담이 과연 지금 꼬여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꼬이는 상황이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뭐 그것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 있잖아요. 네.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미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은 거죠. 다만 어떤 개혁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법을 고쳐야 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국정원 법을 고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대통령의 손을 떠나게 되죠. 그 순간 법을 고치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이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국정원 개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법 개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손에 있다는 것이고요. 국회의 손에 있는 한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또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을 야권에서 계속 해온 만큼 야권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뭐 여야 합의로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야당도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야당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대통령과 이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바로 무슨 해법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이후에 국회에서 발빠르게 개혁의 절차를 밟아가는 식으로 수순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정원 개혁까지 포함해서 전국 정상화를 위한 상당히 생산적인 회담도 가능한 그런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이냐, 흔들기냐, 길들이기냐. 아직까지는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을 남기며 최 총장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 총장의 혼외 아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부나 정치권의 정치적 개입으로 만들어진 허구인지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싸움도 이제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싸움이 오래되면은 이는 국민을 향한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정치권의 싸움이 끝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한국의 정치 소식을 보면 정말 서글픕니다. 이곳 한인사회에서도 이석기 의원 사건을 계기로 보수 세력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종북 척결단체들이 결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진보 성향의 행사 저지에 앞장서며 종북 척결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특히 요즘 한인사회에서도 불순한 사람들이 활개친다고. 정말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을 진정 이해하는 보수 세력이라면 자중해야 합니다.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대부분 어렵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 평화를 위한다면 조용히 자중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이 필요할 때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